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소위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팔복이 뭐냐 라는 이제 얘기를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뭐 복음서 중에 안 중요한 부분이 없지만 야 꽂히네요. 매화 꽂히네. 아 까꿍하네요. 아, 요 봉오리들 보세요. 네. 네. 가슴이 두근두근. 네? 아, 비를 맞아가지고. 아이, 우리 문구목 씨가 꺾어놓은 거예요. 어디서 꺾었어요? 아, 잡아가야 되겠네. 마태복음 5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 여러분 봤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말이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말 없어. 그 왜 그럴까? 그래서 이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이에요. 왜?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모세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하지,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각 복음마다 대상이 조금씩 달라요. 특히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또는 헬라 사람을 대상으로. 근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천국을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민족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이야.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아예 없었어.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탁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내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자체가 율법이 완전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 그 자체가 율법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게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한 번 들었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 같아도 또 이렇게 제가 질문을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남쪽에서 질문하고 한 거하고 동쪽에서 질문한 거하고 같은 질문인데 남쪽에서 질문한 거는 설명을 했고 그래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동쪽으로 가가지고 또 질문하면 또 몰라. 이제 요게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하나로 일관성 있게 아 이렇게 돼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잘 보고 많은 그 영감을 얻고 그래야 이제 이게 아 이게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돼. 율법을 주신 이유? 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너희들은 내 율법은 이런데 너희들은 이거를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특히 무슨 뭐를 보면 알아? 예. 탐내지 말라. 사실 그 십계명 전체가 다 탐내지 말라예요. 알고 보면 아시겠죠? 왜?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너희들이 젊은 여자를 바라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 자체가 간음을 범한 것이다. 그러면 간음하는 행동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간음했다. 그건 뭐예요? 그 여자를 탐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탐냄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너희가 가지지 않는 어떤 좋은 것을 보면 탐낼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졌다. 너희들은 그 본성을 너희들 힘으로는 탈피할 수 없다. 그 본성 속에 사는 한 너희들은 욕심쟁이가 되고 그렇죠. 이기적이 되고 서로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죽게 돼 있다. 유전자는 거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첫째, 율법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 그것을 깨달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율법에 매달려 있는 한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그 많은 문둥이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네. 그 문둥이들은 내가 율법을 안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천벌을 내려서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 나는 끝났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보니까 자기들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그런데 그 율법, 그러면 너희들 율법 안 지켰으니까 너희들은 끝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지옥으로 갈 거야. 라는 거짓말은 누가 속인 거예요? 그건 사단이 속였대요. 악령들이 그렇게 하고 있대. 예.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 그 율법에, 율법이 규정한 율법을 안 지킨 그 형벌은 사형이야, 죽음이야, 사망이야. 그 죽음을 내가 너희 대신 당할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야. 그게 율법이다, 이 말이야. 그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그래서 탐내지 말라는 그거는 모두 다 우상 숭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왜 우상 숭배예요? 탐심. 왜 우상 숭배냐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하지 않으면 다른 게 탐나요.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더라도, 자, 그래서 이 암 걸리는 게 중요하다니까. 왜 중요하냐 하면, 아하,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이거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때 탐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모르면, 생명이 중요한 걸 모르면 생명을 까먹고라서도 생명을 희생하고서라도 뭐요 밤샘하고 여러분 이 세상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상은 치열한 뭐요 경쟁 사회요 경쟁 사회요 건강하던 여성이 직장에서 자기가 틀림없이 다음번에 여러 가지 이유로서 다음번에 진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하산이 왔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건 뭐? 그걸 진급 못했다. 그런데 그거 확실하게 진급하려고
내 목숨을 바친 거야. 밤새워 가면서 공부하고 진급 시험에 이제 1등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요즘 교장 선생님 되는 것도 치열하더라고요. 그렇죠? 교수들도 치열하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냐 막. 그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에 딱 걸리면 도가 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사실 도만 통하면 죽어도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다른 거 다 하나님한테 맡기고 천국 가면 된다고. 네. 아시겠죠? 네. 네. 우리 어젯밤에 네. 우리 진규 씨하고 저하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진규가 지금 스물다섯. 스물다섯 살에 이 뉴 스타트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거예요. 예. 암도 안 걸리고. 스물다섯 난 사람이, 청년이, 박사님,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는 죽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저 나이에 뭐, 아직 자식도 안 키워도 되고, 그렇죠. 뭐, 여자친구 하나 있는데, 뭐. 그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죽는 것이 최선이지만, 왜? 벌써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 말이야. 생명을 얻었으니까.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응. 그렇잖아. 응. 그래서, 귀에 소리 나고, 막, 이런 것도, 여기 막 복잡해서 그래. 네? 알파파가 없고 맨날 뭐요? 맨날 베타파. 남편은 비밀하지. 네. 네. 막 이래, 뭐, 걱정도 되고, 막, 이런 거거든. 네. 그래서 유전자만 다시 다 켜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런 거 싹 없어져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 찾아가서 약 달라고 해봐야 약 가지고는 안 돼. 약 가지고는 나의 어디의 환경? 내면의 환경이 약으로 정리가 되나요? 그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는, 본성적으로 구원이 불가능한 그런 존재구나를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야만 나는 구원을 받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딱 예수님께서 저분이야 할 때 나에게는 율법이 완성된 것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죽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나는 살아 있을 있는 것을 선택한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일이 나에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일 없다면 뭐요? 뭐 그렇게 뭐 또 5년 후에 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이거 뭐 고민이 많아 그랬어. 참 뭐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복 그러면 이게 사실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팔복, 그러면, 복을 주시는데, 몇 가지 복을 주는 거다? 8가지 복을 주는 거다. 그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산상보훈을 모독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이걸 전혀 내용을 알지를 못하니까 팔복이라고 불러요. 뭐 이게 8가지 뭐, 복이 있나니가 8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우선 복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복이라고 할 때 그 복이 뭐냐부터 알아야 돼. 우리가 조건적으로 복을 알면 팔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우리가 복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 하나님 말 잘 들을 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킬 때. 그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 너희들은 착하니까. 이게 조건적 아니에요? 그렇죠? 자, 과연 그런 얘기냐?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 뭐를 주신다는 말이냐? 하나님 말 잘 들으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뭘 준단 말이냐? 아, 잘 살게 해준다. 돈도 잘 벌게 해주고, 명예롭게 해주고, 출세도 빨리 시켜주고. 이런 완전히 세속적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복을 주신다는 말로 통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그거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드디어 교수가 되었다. 교회 가면 그렇게 다 통한다니까요. 네. 복이라는 말을 우선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복이라는 말의 진짜 뜻은 뭘까? 생명. 네, 생명이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 받는 거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셨다는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말이 성경에 있을까? 그리고 이제 자 시편 133편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곧 뭐다? 영생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복이야.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그래서 생명입니다. 복은. 자, 이 복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뭐랑 상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급. 교회 가면 상급 얘기 많이 합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이 상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상도 조건적으로 얘기해. 여러분이 하나님 시킨 대로 잘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의 내용은 세속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상급이란 말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라 상급이야. 최고 지극히 크단 말은 최고의 상급이란 말. 그 상급이 뭐라 하나님을 만난 그대.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았다는 거지. 즉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이때까지 조건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게 바로 나만 장군이 받았던 상급이야. 그렇죠. 생명을 받아서 문둥병이 치유됐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상급이야. 근데 그거는 조건이 있어 없어. 공짜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 이미 주어 놓은 거를 받기만 하시면 된다. 문제는 우리가 워낙 조건적으로 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그 조건적인 오해를 뚫고 악령이 쳐놓은 연막을 뚫고 바로 아 하나님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영생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야 그렇고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탐낼 것이 부러워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그 옛날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적 사회 세상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은 세계 최고의 문명
문명의 발상지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 평야에서 그게 막 그 당시에 막 물도 풍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밀농사가 막 최고로 되던 곳이야. 그러니까 가장 부유한 곳이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치스럽게 호화롭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지역을 슈메르족 그 문명 호화롭게 살았어요. 거기에 가서 살고 싶은 꿈에 정말 살고 싶은 곳. 거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뭐예요? 못 살겠어. 왜?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이고 금문화. 너무너무나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아브라함 얘기를 쭉 읽어보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왜 떠나야 했을까? 들어보면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내 직업을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의미가 없어. 그렇죠?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현대의학. 하나님하고 의학하고는 상관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 의학에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 뉴 스타트. 그래서 저에게 가나안 땅은 바로 뉴 스타트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아브라함은 고독하게 그곳을 떠나서 고향을 떠났어. 그래서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상급 이거는 모두가 다 뭐다? 생명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주께서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자,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았어요? 네, 시내 산에서. 이거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산에서 받은 것은 불완전했고 지금 여기 감람산일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감람산에서 내리신 산상보훈은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시는 장면이야.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야기를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자, 율법은 어디서 줬다? 시내산에서 줬다. 누구를 통하여? 네,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두고 직접 준 게 아니다. 그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모세율법은 불완전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을 줄 때, 하나님 대 인간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직접 주는 율법, 그게 이제 완전한 율법, 진짜 율법인데, 이거는 백성들이 너무 어떻게 돼서? 악해서, 완악하게 돼서, 뭐, 돌로 쳐 죽이라든가, 뭐, 마누라 버리고 싶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라든가, 이런 하나님으로서는 직접 줄 수가 없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그런 율법을 줍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너무나 수준이 낮은 율법.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죠? 불완전한 인간 모세를 통하여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불완전, 모세를 통하여, 모세라는 불완전한 인간을 통하여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니까 그 율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율법은 대신에 뭐가 나와? 은혜와 진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은혜와 진리는 모세가 줄 수 없이요. 은혜와 진리는 누구만 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다.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철저히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를 알려주는 것은 모세가 그 임무를 맡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율법을 받아보고 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사람만이 뭐를 깨달은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야 은혜. 은혜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야.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서 인간인 나 대신에 죽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것이 은혜요. 그게 진리다 이 말이야. 그 은혜와 진리는 진리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라. 이 말 한 줄 자체가 모세율법은 불완전했고 나는 그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즉 율법을 은혜와 진리로 완전케 했다 이 말이야 알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이제 막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 근데 요거 또 오늘 오후 2시 정도 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예. 지금은 확실히 깨달은 것 같아도, 점심 먹고. 들은 거 설명해 볼래?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알아야 이게 힘이 나요. 이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때 유전자가 팍팍 힘을 받아서 켜지지.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최문현 씨가 치면 왜 소리가 왜 그렇게 커요? 이게 가만 보면 치는 사람마다 소리가 좀 다른 것 같아. 그 타치라는 것이 저는 타치를요. 왜 그 타치가 다르다는 것을 그게 영이인 것 같아. 그래서 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치는 연주자의 영이 그 음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예. 네. 그래서 영이 다르면 연주가 안 되잖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모차르트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작곡하는 모든 곡은 누가 다 주는 거다? 하나님 주. 왜? 모차르트는 자기는 그런 곡 생각해 본 일도 없어. 뭐 정원을 산책하다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막 쓰는 거야. 그 하나님이 준 선물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예를 들어서, 배낭을 지고 등산을 가면, 갑자기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이거야, 그래요. 그래서, 야, 진짜 내가, 야, 그럼 이 강의 때 얘기해야 되겠는데? 아,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불완전한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이 완전한 은혜와 진리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모세처럼 대리자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 율법은 모세라는 대리자를 세울 수가 있었지만, 진짜 은혜와 진리. 예. 그래서 율법은 너희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자, 박수 한번 칩시다. 예. 그래서, 예.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예. 기뻐. 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감람산에 탁 오르셔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율법을 완전케 해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게 바로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나가서 17절 정도까지 가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쫙 보면 돼요. 근데 그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온 그 완전한 율법을 한마디로 줄여볼까?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의 맨 끝절이에요. 끝절이 뭐게? 끝절이 뭐냐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요. 그게 뭐요? 그게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 모세 율법은 구원해 주시겠다는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옛 언약이야. 그 십자가 이후로는 옛 언약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다 옛날에 하신 십자가 이전에 하신 약속들은 다 지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령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하나님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사로가 죽었어. 무덤에 들어갔어. 예수님이 오셨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했어. 나사로가 나올 수 있어요? 나사로는 지금 죽어 있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해봐야 나사로는 예수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아나서 나오너라 라고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만이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뭐라고? 열 가지 명령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탐심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게 바로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지. 그래서 십계명을 언약의 두 돌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쫙 성경을 쫙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2부 강의는 1부 강의는 과학적 원칙이니까 한번 들어서 생기가 유전자를 켤 수 있어 맞아 베타파라 알파 이거는 한번 딱 들어오면 과학적 원칙이니까 그거는 계속 기억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은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봐야 돼. 예를 들어서 지구가 창조될 곳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흑암이요, 공허요, 혼돈이야. 거기에는 빛도 없었고 질서도 없이 혼돈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죠. 여러분,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은 이런 질서도 없고, 공허, 혼돈, 흑암, 빛이 없어. 자, 하나님의 명령 제1호. 가라사대, 뭐가 있어라? 빛이 있어.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요? 이상구, 여기 빛 좀 비춰라. 너무 어둡다. 그렇게 명령 받을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즉 빛이 있어라라고 할 때 나는 이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다 말이에요. 이런 거를 모세가 성경을 쓸 때 신명기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의 맹세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계명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새 계명. 그것은 새 언약이라고. 이제부터 너희가 내 믿음으로 내 자녀가 됐으니까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너희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으니까 고맙다. 지금부터 나는 너희를 어떻게 나처럼 완전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는 약속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진짜로 완전하게 이야 하나님이 끝내 약속을 지키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마 피아노도 없어질 것 같아. 왜? 그냥 하나님을 보면 그때 천사들과 그건 뭐 최고의 음악이 항상 흐르고 있고 그때는 물론 뉴스타트도 없어. 그렇죠. 아, 참. 예, 기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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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식일 교인이었잖아요. 근데 안식일 교회 가르치는 거기 엘렌 화이트라는 안식일 교인들이 선지자로 믿고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이분은 야 놀라운 선지자 맞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라고 자기 책에다 썼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와,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데 그 책이 이제 교육이라는 책이에요. 교육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육 126페이지에 보면 그 말이 나와. 그 당시는 그분의 책을 성경하고 성경이 중요한 만큼 그분의 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맞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게 한 말이 또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러지 않고 하나의 약속이다 그랬어. 하나의 약속은 그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여러 가지 명령, 율법은 하나의 약속이다. 그 하나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지. 그런데 그 놀라운 한마디가 다른 책에도 다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말은 조건적이고 뭐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다고. 또 어떤 말은 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자. 이게 왔다갔다 막 그렇게 되면서 제가 아하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제가 안식일 교회를 떠나게 된. 그러니까 그
정말 진리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일관성 있게 다른 데 보면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치시는 하나님의 인이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쳤다는 말은 이상구 너는 내 아들이야. 탁 하고 이제 확정했다는 얘기거든. 그 확정이 무엇에 달려있다? 안식일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게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마에는 그 율법이 지키면 안 돼. 뭐가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지켜야 돼.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무슨 산에 섰고? 아, 시온 산에 섰고. 아마 예수님이 지금 팔복 얘기를 하시는, 이 장면은 아마 장면을 그때 서신 산이 시온산이 아닌가. 그리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14만 4천이라는 말은 구원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이마에 뭐가 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과 아버지의 이름. 그 이마에 있는 것은 뭐가 있다? 어린 양의 이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마에 쓴 것이 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14만 4천들의 생각 속에는, 이마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거든? 생각 속에는 온통 하나님과 예수님밖에는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계명이 지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그 단 한 말씀에 어떻게 다 이루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뭐요? 그 사랑으로서 완성되었다. 완전케 되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니까 지금 신앙에 율법을 올바로 알면 신앙에 참 도움이 되는데 율법을 잘못 알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알면 이거는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큰 방해가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여러분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8복을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자,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 복을 주신단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복 안 주신단다.
자, 이제 이렇게 조건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 복을 주시고 천국 보내주신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도 어떻게 해요?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그게 맞는 말 아닌가?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다 철저히 이해하고 읽으면 이거는 틀린 말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틀렸어. 아시겠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 사실 여기에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진짜는 성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영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다른 한국말 성경 번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래서 사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여긴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poor, 가난하다. 어떻게? spirit이, 영이 가난하다. 그래서 모든 원어는 다 영이에요.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이러면 영이 부하다. 그러면 영이 부하다라는 말은 뭐가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부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영이 가난한 사람. 거꾸로죠,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 율법을 다 유대인들이 보고, 야, 우리는, 나는 이 율법대로 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네?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은 뭡니까? 생명이죠. 자, 그러면 누가 오면 생명을 받아? 성령이 오시면.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나처럼 율법들 지키라고 여러분들 그래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맨 1등으로 천국에 갈 사람으로 자기가 생각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율법을 다시 깨닫고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는 뭐야? 천국 갈 자격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천국 갈 자격이 하나도 없다, 이거야. 오로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자기가 이렇게 천국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을 사도 바울은 드디어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복을 준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대두가 돼요. 뭐가 골치 아프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각자 나름대로 다 해석을 해요. 아, 마음을 비운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나는 욕심이 없어. 나는 마음을 다 비웠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겠지. 그래서 마음을 일단 비우려고 그렇게 수고를 해.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구, 너는 보니까, 미국서 그렇게 돈 잘 벌고 그렇게 하던 것도 집어치고, 마음을 비웠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주지. 천국이 이상구 네 거야. 그런 말이, 이거는 철저히 무선적 해석이야? 조건적 해석이야. 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blessed. 여러분, 복을 미국말로 하면 bless 또는 blessing이라고 해요. bless는 God bless you.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그 bless는 복 주시다. 복 주신다는 뜻이고, blessed라는 말은, 이 blessed가 맨 처음에 나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걸 어떻게 하게? You are blessed. 그래요. 당신은 너무너무 복받았어. 그래서, 최문순 남편을 딱 만나보니까, 멋있는 사나이고, 능력있고, 그래서 제가 남편이 떠난 뒤에 최문영 씨 보고, 최문순 씨, 당신은 복받은 여자야. 그때 블레스드야. 그래서 블레스드는 이제 피동형 복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나는 받았다라고 할 때 블레스드예요. 네. 그럼 여기 보세요. 블레스드 아는 블레스드라면 복 받은 자들은 이 말입니다. 복을 받으면 그제서야 내가 성령이 부족하다. 즉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야. 그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깨닫게 되는 거야. 성령을 안 받았으면 맨날 뭐라고 그래?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이렇게. 아, 나는 성령이 없었구나.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내가 애를 썼구나. 늘 깨닫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았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이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것이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충실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 천국은 저런 사람들의 것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No.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다? 복을 받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깨달았다?
율법을 지켜가지고는 절대로 나는 구원받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것. 그게 참, 여러분. 그래서 나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부 뭐라고 생각했어?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가야 돼. 라는 것을 180도로 어떻게 완전히 반대로 확 뒤집어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케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래야 천국 가. 예수님은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없다는 없는 완전히 글러먹은 죄인이란 것을 어떻게? 깨닫는 자는 복받은 자다. 천국은 너희들 같은 자. 그게 누구요? 그 대표자다.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요? 세리와 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리와 죄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가망 없어. 율법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가망 없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분이 와야 돼?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 이거 깨닫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응.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일단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성령이었구나.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아, 내가 구원받을 길은 무조건적 사랑. 그 사랑 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거를 깨달은 것이 복이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아 자꾸 우리는 조건적인 사고 방식이 습관이 돼 가지고, 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날 자격이 있을까? 자꾸 무의식 중에 글로 돌아가. 아시겠죠? 그거는 누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애학력이 커. 시끄러운 새끼야 그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조건적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정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끝내 놀라운 하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